여기는 서울 종로상과 그 핫하다는 익선동. 익선동에서도 익선동 바로 앞에 붙어있는 검은색 호텔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발코니는 없는 것 같네. 쿠션 모양의 이비스 마크, 이쁘죠? 좁은 골목에 위치한 호텔이라 호텔 정문 바로 앞에서는 아기자기한 가게들도 쫙 있고요. 익선동 골목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익선동 안에 핫한 플레이스를 이렇게 직접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22,000원에 와인하고 맥주 무제한 페스티벌이 있었네요.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 자, 이 이비스 앰버스 호텔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체크인 시간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듭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서 그냥 대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많이 보이지 않던 외국인들도 여기는 조금 많이 보이네요. 일단 1층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고 필요한 프린트물을 한 장당 100원에 뽑을 수 있는 프린트기도 있어요. 프론트데스크 옆에는 이렇게 카페 겸 바도 보이고요. 여기에서 22,000원에 저녁 시간에 맥주하고 와인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호텔 치고 커피나 티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와인 종류는 꽤 많이 보이는데 저는 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단순히 구경만 하다가요. 이제 체크인을 다 마치고 방 배정을 받고 프론트데스크 바로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이 호텔의 하이라이트는 지하 1층과 옥상인데요. 방 소개 뒤에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카드키를 꽂아야 되고요. 이 호텔에서 한 달 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보이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방이 어디 있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 비즈니스 호텔보다는 약간 큰 사이즈. 조금은 오래돼 보이는 난방 냉방 컨트롤러도 보이고요. 침대 옆에는 당연히 삼각형 모양의 솟아있는 휴지. 침구류는 깔끔하고 푹신했고요. 역시 약간 올드해 보이는 전화기와 리모컨. 그 옆에는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요. 창문 앞에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 의자도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금고 보이고요. 금고 아래에는 이렇게 미니 냉장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생수 두 병. 그 위에는 이렇게 전기 주전자, 머그잔 두 개, 그리고 커피, 뭐 설탕, 프림, 일회용 슬리퍼 두 개, 불이 나면 나와 호텔을 지켜줄 소화기, 나무 옷걸이 여섯 개, 응급 상황 시 나를 살려줄 완강기. 창밖의 뷰는 약간 요런 풍경인데 익선동 방향 쪽의 방은 뷰가 훨씬 더 좋다고 하네요. 화장실에는 저는 잘 쓰지 않는 유리컵 두 개, 작은 비누 하나, 욕조는 없고 샤워는 할 수 있어요. 샴푸린스는 이런 식으로 용기에 담아져 있고요. 당연히 헤어드라이기도 있어요. 방에서 나오면 이런 레스트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는데 전자레인지와 정수기가 보이네요. 옥상에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옥상을 가려면 일단 10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10층에서 옥상을 올라가려면 이렇게 비상계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루프탑이라고 써져 있는 요거를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옥상으로 나오면은 바로 저 문을 통해서 옥상을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건물들 치고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방이 뻥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날씨가 좋진 않지만 남산타워도 보이고요.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파란색 벤치들도 몇 개 보였어요. 한적하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서울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쉬기에는 정말 좋았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호텔이라 그런지 이런 조형물도 보이고요. 전국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이 자주 가셨다는 종로 사우나도 바로 옆에 보이네요. 바라보는 방향에 유명한 곳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보이고 아무튼 옥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벤치에 앉아서 한적하게 쉬다가 내려옵니다. 이런 경치를 보면서 내가 서울의 중심지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옥상에서 바라본 익선동 한옥마을은 이렇게 보이고요. 루프탑 카페를 하는 곳도 몇 군데가 보이네요. 지하 1층에 내려가면 세탁실이 있어요. 세탁기는 이렇게 4대 정도 있고요. 이용 금액은 3,000원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라면을 많이 먹는지 나무젓가락과 전자레인지도 보이고요. 다리미와 다리미 판도 있어요. 역시 세제를 파는 자판기도 있고 금액은 1,000원에 판다고 나와있네요. 세탁실 바로 맞은편에는 짐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용하기에도 불편은 없는 것 같아요. 기계 장비들 몇몇 개 이렇게 보이고요. 요가 매트가 깔려져 있는 이런 작은 공간도 있어요. 저는 운동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나와요.
이 호텔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헬스장 바로 옆에 이렇게 사우나가 있는데, 사우나를 가려면 1층 프론트데스크에 가서 락커키하고 수건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사우나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제가 갔을 때는 저밖에 없어서 너무 좋았네요. 안에 아무도 없어서 찍어봤어요. 탕은 이렇게 생겼어요. 대략 한 6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 느낌의 사이즈. 샤워만 할 수 있는 공간도 당연히 따로 있고요. 주차장은 호텔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요. 추수객은 하루 15,000원에 이용할 수 있네요. 여기가 원래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옥 상업시설이 있던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천장에도 약간 힘을 좀 주고요. 야경 보러 다시 옥상에 올라왔어요. 저 멀리 남산타워가 아름답네요. 여전히 제가 간 날은 한적하고 좋았습니다. 날씨가 흐려도 더 좋았습니다. 옥상은 멍때리기에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냥 방에 있기 답답할 땐 올라오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방 사시는 분들이 서울 올라오실 때 익선동에서 놀고 쉬기 좋은 호텔인 것 같았습니다. 익선동 한옥마을을 바라보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